안녕하십니까, 팬맷입니다. 이번 영상은 시승기가 아니죠. 바로 구독자 300명 돼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. 원래 200명 달성했을 때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200명 됐을 때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. 그래서 300명 돼서라도 이렇게 찍게 되었네요. 사실 아직 편집할 게 3편 정도 남아있어요. 지금 이 시간대면은 푸조 5908 시승기 업로드 되었겠죠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반개월이 지났어요. 아직 1년은 안 됐고요. 정식으로 시작한 지는 11월쯤인가? 그때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. 네, 아마도요. 시작한다고 선언한 지는 그때가 10월달이었죠. 블로그에 먼저 그때 올렸었으니까 아무래도. 그러고 나서 지금 300명까지 달성했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네요. 지인 몇 분이 도와주고는 그랬었죠. 홍보도 해주시고. 저도 그만큼의 열심히 활동을 하고 편집도 배워보고 퀄리티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는지 고프로 등등 한번 손도 만져보고 장비도 찾아보는 등등. 최근 유튜브 꾸민 거 알죠? 제 채널 일러스트레이터 몇 분도 같이 함께 데려오기도 했고. 뭐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픽시브나 인스타 그런 그림에서 찾아봤었어요. 유튜브를 하면서 은근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블로그 하던 때보다도 더 재밌는 것 같죠. 아, 제가 목적지를 얘기 안 했네요. 목적지는 양평에 있는 투스트록에 가고 있어요. 거기서 100명 되었을 때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.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. 100명 됐을 때. 그러고 보니 패드 마운트를 끼고 있었잖아요. 네, 헤드마운트 끼고 있었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안 끼고 다니는 모습.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영상 찍으면서 대부분 시승기 영상 찍을 때 머리 헤드마운트 하고 찍으니까 이건 또 생소하게 보이실 거예요. 전 300명 달성하게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.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도 정말 감사드려요. 사실 제가 자동차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. 기자라든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지 취미로 하는 거죠. 차를 좋아하는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저는. 뭐 근데 이게 나중에 직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. 제가 블로그 하던 때 벤츠 딜러분이 그러셨거든요. 한번 기자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. 그때 물론 자동차 초창기 시절이죠. 블로그 초창기 시절 때. 그게 벌써 어느덧 2년 반이 지났어요. 뭐 하다 보면 알겠죠. 제가 과연 정말 자동차 기자가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다른 종업하면서도 그냥 유튜브 취미로 이어갈지 등등. 저는 그래도 아직 편집 기술은 부족해요. 신사용님처럼 그렇게 완벽히 갖춘 사람은 또 아니니까요.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유튜브를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열정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겠죠. 저에게 항상 누차 얘기를 해주셨어요. 볼보 딜러분께서 열정 있다고.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. 이제 양평까지 거리는 67km 남았고요. 여기 시흥에서부터 가려면은 9시 한 44분 도착 예정이에요. 제가 나선 시간이 8시 한 10분쯤 되니까. 자, 어느새 하남에 도착했고요. 양평 방면이고 팔당대교로 지금 가고 있어요. 이른 아침 시간대 출발해서 그런 건지 차가 밀리지는 않아요. 이따 제가 봤을 때는 낮 시간대 막 오후 됐을 때 밀릴 것 같아요. 너무 일찍 도착했는데요. 아직 오픈하려면 30분 남았는데 뭐 그런 동안 잠깐 내려서 대기나 할까. 그래요. 뭐 아직 오픈하려면 좀 남았으니까 여기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. 지금 구독자 몇 분께서 저보고 이것저것 리뷰해달라고 뭐 말씀하시는데 S63 AMG 쿠페 그것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못한 M135i도 있죠. 그것도 해달라는 분 계시고 일단 제가 지금 바쁘기도 하고 편집 영상 아직 3편 작업이 남았거든요. 그런 것도 등등 있고 장비도 구비해야 되고 할 게 있으니까 제 의견은 들어드릴게요. M235i라도 했었잖아요. 뭐 그분께서는 부탁하신 거 뭐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. 어떻게든 제가 리뷰는 하려고도 노력할 테니까 구독자분들 그 의견에 따라서.
많은 분들. 응? 아, 10시 오픈이에요? 아, 열려면. 현재 시간 38분. 네, 시간 이렇게 됐고요. 와우. 램프도 뭐 다 돌려오고 시작했네요. 신사용. 아, 진짜 셀 수 있어 이거. 입증되었습니다. 정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이제 이걸로 하는 거예요? 안 온 사이고. 사장님은 언제쯤 오세요? 아, 모르겠어요. 자, 오랜만에 인사드리려 했는데. 화장실 어딨어요? 이제 이것도 생겼죠? 이제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. 각종 굿즈들도 팔고 있어요. 아이캐스트 그런 것도 있고, 이런 것도 있고. 좀 오랜만에 들리는데. 어떤 거 먹어야 되지? 네. 오랜만에 와가지고 200버거 했었나? 학교 제가 먹었던 게? 이미지가 아직 노 이미지로 나와 있네요.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스프라이트 이거 맞나? 오래간만에 온다. 여기서 그때 구독자 100명 인사 영상도 제가 찍었었죠. 음식 나오는 거 기다리고 먹방도 찍어야겠네요. 이거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또 먹방을 안 찍은 지가 오래됐죠. 현무스 고향에서 돈가스 말고 없었어요.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. 나오려면 좀 걸리니까 밑에서 좀 기다리던지 그래야겠어요. 이걸 뿌려먹는 거예요?
저는 하늘 휴게소에 도착했고요. 투스트록 먹방도 마쳤고 아직 좀 어색하긴 합니다.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 번 더 구독자 300명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를 믿으면서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아무래도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팬맷이 돼서 구독자 400명 꼭 달성하겠습니다.